부모님, 한 줄로 약하면, 뭐다? 고다드. 자, 내용 요약 1번. 두 번째. 아, 마리장성은 선생님도 갔다 온 곳인데, 마리장성 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북경에서 10분이면 갑니다, 10분. 그리고, 주차장이 마리장성 입구까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깜짝 놀라지. 왜냐면, 우리나라 남한산성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 성의 벽이 이 정도밖에 안 두껍잖아. 거기는 벽 두께가 벽 끝에서 여기까지 정도, 벽 두께가. 그 사람들이 마리장성 사진 보면 막 이렇게 막 걸어다니잖아, 그렇지? 그벽 위에서 걸어다니는 거야, 벽 위에서. 그 벽, 이 두께의 안쪽 밑에 벽들이 공격하는 반대 방향 있잖아?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숙소도 만들어 놓고, 음식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교대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벽 자체가 엄청 두꺼워. 그리고 이제 약간 높은 산 쪽에 있는 비탈진대 있잖아. 그런데 군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만큼 벽을 두껍게 쌀 수가 없잖아. 거기는 벽이 또 얇아요. 하여튼,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 만리장성은 보인다고 할 정도로. 원래 만리장성이라는 말에 만리가 뭔지 알아? 만리? 우리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런 말 있지, 그치? 그게 D야, D. 그 1D는 4km를 얘기하는 거야, 4km. 1, 2는 4km. 10리 그러면 400km지. 맞나? 1, 2가 4km가 맞나? 1, 2가 다시 한번. 1, 2. 맞네. 자, 1, 2는, 응? 일본에서 1, 2 그러면 4km고, 우리나라의 1, 2는 그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00m. 그러니까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말은 4km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는 왜 1리를 4km로 알고 있었지? 옛날 사람이라. 하여튼간 일단 일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만리장성 그러면 4km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40만, 400만, 4천만, 4억. 너무나 많다. 4천만이 맞을 것 같은데. 만리장성 내가 한번 그전에 공부했었는데. 맞네. 여기서는 또 1, 2가 500m라고 나와 있네.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1, 2는 또 500m라고 얘기한대. 조금씩 다 다르겠지. 나라마다 자기들 쓰는 적용. 대충 한 6,300km. 6,300km.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400km야, 400km. 근데 그 성의 길이만 6,300km니까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보다 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찍으면 보이지, 그 성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위시리스트, 우리나라가 요새 쓰는 그 유행어로 볼 때는 버킷리스트에 만리장성이 들어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관람하면 되는 거야. 여행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 배로 세계 일주를 한다. 이거 바다가 비바람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 그걸 다 생각하면서 세계 일주해야 될거 아니야, 배로. 그것도 뭐 거대한 유람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진짜 힘든 거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내가 김병만을 진심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은 땄잖아. 대단한 사람이 진짜.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 계기판 이런 거다 외우고, 진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자, 세 번째 내용. 어떤 내용 있다고? 어렸을 때 보니까 아빠 친구들이, 아, 옛날에 내가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나이 먹고 나서 못한 거를 후회하는, 내가 아버지 나이 때쯤 되면 저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적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동기.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핵심 오해 볼게요. A sheet of는, search as는, 그렇지. unknown place. 그렇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니까. include. involve도, 포함하다, 관련시키다야. regret. set foot on. 그렇죠. 착수하다, 시작하다. 다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좀더 확장시키면. 타이틀, 캐리 아웃, 그렇지. 어드벤처러스, 익스플로레이션, 어넘버러브. 더 넘버러브는 이건 길라잡이 50쪽에 나오는데 더 넘버러브는 뭐뭐의 수라고 했어요. 뭐뭐의 수. 그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 어넘버러브가 나오면은 어넘버러브로 쓰는 것이 맞느냐, 더 넘버러브를 쓰는 것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 거야. 우리 본문 2에 나오는 문법들을 한번 보자고요. 분사구문. 이건 중학교 때 여러 번 했지. 콤마 뒤에나 앞에 나오는 ing.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분사구문은 다른 말로 이건 동부사라, 동부사. 굉장히 뼈대고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콤마 찍고 시팅을 했으니까 원래 이거 준동사잖아.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연결사 when 생략한 거야. 동일한 주어 he를 생략한 거야.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를 쓴 거예요. 콤마 뒤에서. 그럼 문장이 뼈대고지 안 들어가니까 부사니까 동부사. 문법적인 용어로는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분사구문은 90% 이상이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다이닝 룸 테이블, 저녁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그 15살짜리 골드아드가 히트 어폰 어 플랜, 히트는 치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뭘 쳤냐면 어떤 계획을, 그래서 문득 어떤 계획을 생각해 냈다는 거야. 머리에 탁 치듯이 이렇게 생각해 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 병렬과 이어동사를, 동명사는 비동사가 없는 ing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 명사 역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사가 나오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를 동명사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는 search as는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 ing 나왔으니까 비동사 없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나오니까 이거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것 같은. 됐죠? 거기 end 앞에 visiting과 end 뒤에 joining.
얘가 병렬로 쓰였다. 그런 얘기야.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and 동명사. 두 번째 보니까 또 such as 나왔지. 뭐뭐 같은, 똑같은 거예요. 동명사야. 세계를 항해하는 것. 그리고 비행기를 flying, 조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조종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도 and 앞에 sailing과 and 뒤에 flying이 병렬로 쓰였다. 세 번째, he carried the wish list everywhere he went. 자, 여기도 그가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wish list를 everywhere, 모든 곳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지. 자, 어떤 곳? He went 됐으니까 그가 갔다 그런 말이잖아. 그럼 뒤에 어디로 갔다는 거지. 여기는 he 앞에 관계 부사 where 또는 관계 부사 that 이게 생략된 거야. He went 묶어주면 돼요.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and 뒤에 나오는 tried와 and 앞에 headed가 동렬로 쓰인 거지. 가지고 다니면서 tried, 시도했어요. through가 전치사니까 마지막 명사인 life까지 묶어줘야 돼. 형님 봐봐. through는 우리 지난번에 전치사 했잖아. 관통하는 거 쭉.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관통하는 걸 through라 그랬지. 그 여기 뒤에 대상이 뭐냐면 his life야. 그의 인생을 쭉 관통하면 그런 얘기니까 평생을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 이해하지? 응. 그의 평생토록 try to 뭐 하려고 애썼다?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키다, 바꾸다. 바꾸려고 애를 썼다 이거. 자기의 꿈을 리얼리티, 현실로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 turn into도 이어 동사야.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잖아. 그 얘는 turn into His dreams, reality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throughout life 묶어줬지. 그러고 보니까, tried to가 나왔잖아. tried to. 근데 왼쪽에다 써봐. 왼쪽 여백 위에다가 써봐. try to. 뭐뭐하려고 애쓰다. 우리 길러다니 그쪽에 나오는 거야. try 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그래서 try 다 써놔 거기다가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try가 나왔는데 ing를 쓰지 않고 try to를 썼단 말이야. try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to를 쓰는 게 맞냐, ing를 쓰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to를 he tried throughout his life turning 이렇게 ing로 바꿀 수도 있다 이거지. 해석은 to turn이나 turning으로 하나 똑같이 돼. 그래서 그 try란 단어가 나올 때는 to를 쓴게 맞는지 ing를 쓴게 맞는지를 잘 구별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 주격 그랬습니다. 연결사 이후에 주어가 안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오면 주어가 없는 거니까 주격이지. 자, 보세요. The list, 그 목록은 included, 포함했습니다. 다른 목표들을. 어떤 목표예요? 흥분 또는 모험. 이런 것들을 관련시키는 그런 다른 목표들을 포함시켰다 이거죠. 자, 여기는 대 이후에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선행사가 사물이지. 그대 대신에 위치를 써도 괜찮은 거야. 자, 네 번째 분사구문 그 병렬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고다드 앞에 콤마가 나와 있지. 우리가 콤마 앞에나 콤마 뒤에 나오는 ing라고 그랬지? 실제로는 콤마 앞에 나오는 ing가 더 많이 나와요. 여기는 콤마 앞에 비동사 없이 ing가 나왔지? 그럼 뭐야? 동사구문이야.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면서라고 해.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90%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아, 동양원조 할때 그림을 하고 있지. 나중에 선생님이 또 왼쪽에다가 분사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가 중요하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안될때 또는 다르게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거기다가 실어 주는 거야. 왼쪽 보면 설명 자세히 나오는 거 계속 반복해. 1과 2과 3과 지나면서 여러 번 네가 보게 돼. 여러 번. 빌려다니면 그냥 안 들어가도. 자, 거기는 보니까 당연한 흥미를 보이면서 어디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면서 어디에 니즈의 장소들을 탐험하는데 강력한 흥미를 보이면서 고다드는 됐죠. 그러면서 고다드는 또한 원티드 도망했습니다. 뭐를 소망했어요? 알라라의 발을 들여놓는 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 원트는 소망동사하고 소망동사 뒤엔 투구정사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엔드 뒤에 클라임하고 앞에 세트 온이 병렬로 쓰인 거야. 항상 병렬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바꿔버리면 헷갈리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엔드 바 노아를 나오면 이거 병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자, 5번 보니까 메이크 사역동사인 거 알지? 사역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뒤에 동사원형 나온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죠? 자, 그러면 사역동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What made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무엇이 존 고다드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종이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사역동사 made 뒤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원형 레코드를 썼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이 깊이 들어가면 있잖아. 미성아. 지금 여기 주어가 what이 나왔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닌 주어가 나왔을 때는 은는 이가를 해석을 안 해. 번역할 때. 사람이 아닌 주어가 나왔을 때는 이유로 해. 이유. 무엇 때문에 고다드는 종이에다가 자기의 꿈을 적었을 거야. 이렇게. 무엇이 고다드로 하여금 꿈을 적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약간 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흔히 번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번역 공부할 때 나와요. 이렇게. 주어가 무생물일 때는 아니, 인간이 무생물의 대상이 되는 건 웃기잖아. 그래서 무생물이 주어일 때는 가급적이면 은은이가를 안 써. 예를 들어서 라면 어디 있어요, 이거. 라면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영어는. 응? Where is 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Where do you have 라면이야. 라면을 어디에 갖고 계신가요? 무생물 주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영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지? 자, 근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여섯 번째. 자, 목적어 전에 명사 나온다 그랬지? 명사 나오는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시라고 그랬어, 대.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 접속사. 접속사는 부사절도 접속사라고 하고 명사절도 접속사라고 하는데 아, 봐봐. He remembered. 그가 기억했다지. 그럼 당연히 뒤에 무슨 말이 나와? 뭐를 기억했다잖아. 을이나 를 자리네? 목적어 자리네? 명사 나오는 자리네? 근데 그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그러면 대 쓰는 거야. 그렇죠? 아, 7번 볼게요. All the things, 모든 것들 그랬지. 뒤에 문장 보니까 he wanted, 그는 원했다 그랬죠. 원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 동사 원형 안 나왔지. 이 to 정사에 있잖아. 동사 원형이 안 나오고 to만 나온 그런 to 정사를 대부 정사다 이렇게 얘기해. to 부정사 대신 쓴 거다. 그냥 to만 대신 쓴 거다. 그 대부 정사라고 그래.
여기 he wanted to 그러면 그가 하고 싶었던 이런 말이야. 근데 뭐를 하고 싶었다가 안 나왔잖아. 선행사가 all the things, 모든 그 것들 나왔잖아, 이거는. 그래서 거기 he 앞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됐는데,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하면 반드시 that만 써야 돼.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쓸수 있다. 이거 안 돼. 왜냐?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 그 전에 한 적이 있지. 최수종이 보스는 A씨랑 노태우 전두환 계시기 해가지고. 여기는 스윙지로 끝났잖아, 선행사가. 이럴 때는 위치를 못 써요. 생략 안 하고 굳이 쓰면 that을 써야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쓸수 있잖아요. 라고 여기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준동사, neglect. 후회하다 그런 얘기지. 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을 후회할 때는 to를 쓰는 거고, ing가 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리글레트도 뒤에 to 정사를 쓰는 게 맞냐, ing를 쓰는 게 맞냐를 아주 주의해야 되는 동사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이해 들어가고, 오늘은 본문 2까지만 할 거야. 그래도 되지? 오늘 본문 2까지만 할게요. 자, 본문 이해 봅시다. One rainy afternoon in 1940, 1940년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자, 여기는 1940년이라는 특정한 과거의 한 시점이 나왔지. 이럴 때는 무조건 시제가 과거야. 현재 완료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하는 거좀 이해는 되긴 하지. 나중에 네가 기억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중요하지 않아. 들을 때 네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자, 1940년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콤마 다음에 ing 나왔네? 그러면 늘 이제 습관처럼 나와야 돼.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건 동시 동작이야. 자,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식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15살짜리 고다드가 히트 오픈 어 플랜, 어떤 계획을 생각해 냈다는 거지. 자, 어떤 계획이냐면, he wrote, 그가 썼어요. My life goals, 내 인생의 목표들. 이라는 걸 썼어. 어디에다가? 어떤 종이 한 장에다가. then, 그 다음에, 이거 then 쓸때 than 하고, then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지. then은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인데, than은 비교급이야. 뭐뭐보다 더 뭐뭐 하다 할 때. 듣기 할 때, 받아쓰기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이걸 많이 헷갈려, 철자를. 조심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가 127가지의 목표들을 자기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 지금 for himself 나와 있지? 전치사 for가 나오고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자기 혼자 힘으로 그런 뜻입니다. 1, 2, 3, 4할때 for는 아니지. 하지만 뜻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시키는 거야. 서너 명이 같이 한게 아니라 혼자 한 거야, 혼자. 이거 by himself나 of himself나 전치사 다르게 쓰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제기대명사 표현이야. 넘어갑니다. Some of the items, 그 항목들 중에 일부는 would be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았어요. 뭐 하기에? 성취하기에 쉬운 것 같았고. 자, search as, 뭐와 같은 것들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지, 그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이나,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것 같은, 좀, 달성하기에, 성취하기에,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었다, 이런 얘기지. 자, some이 나오면, 불특정 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불특정 소수, 일부. 됐지요? 자, 그 다음 보자. 그 목록은 127개의
자기의 목표들, 꿈들에 대한 그 목록은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다른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대리구의 주어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다른 목표들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Involved excitement. World venture. 자, 흥분과 모험을 포함하는 그런 다른 목표들도 있었다. Search as 뭐뭐 같은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항해하는 거. 그리고 비행기를 모는 거. 와 같은 것도 있었다.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이것도 콤마 앞에 ing 나왔지?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어디에? 미지의 곳들을 탐험하는데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고다드는 또 wanted to set foot on the moon. 달나라에 발을 들여놓거나 놓고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실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 꿈꾸는 것이. 자, 근데 미성아 봐봐.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해. 너한테 아직 꿈이 있나 없나? 생각해봐. 너는 네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이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꿈을 준다. 그럼 네가 네 속에 있는 네 꿈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심지어는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 사람이 꿈을 갖게 해주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지, 요셉. 요셉이 꿈을 꿨더니 어느 날 하늘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 들판의 볕집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 그꿈 얘기를 들은 그 형제들, 의붓 형제들이에요. 아버지는 똑같지만.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엄마가 넷이었어. 그 의붓 형제들의 자식들보다 이 요셉은 막내였거든, 거의. 가뜩이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은 막 양떼 치라고 이렇게 들판에 내보내고 하는데. 얘는 맨날 싸고 돌고 막 비단언니 비우니까 질투할 거 아니야. 놀라게 재수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재수없는 것도 왜 눈치를 못 채는지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앞에서 지금 절한다는 이런 얘기냐, 이 새끼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이제 막 고략을 짤때 뭐라고 빈정대는지 알아? 에이, 저희 꿈꾸는 자식이 오는데? 응?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결국은. 그때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할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막또 거기에다가 응원하는 사람들을 붉은 악마라고 붙였는데, 악마는 안 좋은 개념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인 꿈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의 상징인 붉은 악마하고 이게 절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 기가 막힌 표어가 된 거야. 대한민국의 공식응원단 붉은 악마가 꿈은 이루어진다. 야, 이거 웃기는 거야. 원래 악마는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 게 악마거든. 꿈을 깨지게 하는 게 악마거든. 근데 붉은 악마들이요. 아주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아, 무엇이 존 가다드로아의 그럼 그의 꿈을 종이에 적게 했을까요? 아, 여기도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어? 무엇이 만들었나요? 아니라 왜존 고다드는 그의 꿈을 종이에 기록하게 됐을까? 이거 무생물인 주어를 이유로 해석한 것은 이 사람이 좀 번역을 할줄 아는 사람인 거야. 잘한 거야. 자, 그는 기억했어요. 뭐를 기억했냐면, A friend of his dad's, 그의 아버지의 친구가 후회하는 걸 기억했지. 리그레트들이 ing가 나왔으니까 과거의 일을 후회한 거잖아. 자, 아버지의 친구가
들 중에 한 분이 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이거야. 뭐를? 자네 나이 때 그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 모든 걸 하지 않은 거. 그거 후회하는 거를 기억했다 이거지. 식탁에 앉아가지고. 야, 나는 적어놔야지. 이 생각을 한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I he thought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 나는 절대로 기회를 miss 놓치고 싶지 않아. 어떤 기회? To do things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기회. 어떤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이지. 여기 that 이후에 내가 꿈꾼다 그랬으면 dream of 다음에 of 이후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그게 선행사인 sing잖아. 그게 거기 나온 that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야. 그럼 여기 생략 안 했잖아. 아까 생략했는데 그치? 그리고 선행사가 최수종의 보스는 A 샹 노태우 전두환 계시께서 여기 샹이라고 하는 건 sing으로 끝나는 말이야. 이게 나올 때는 생략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쓴다면 반드시 대을 써야지. 위치를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내가 꿈꾸는 그것들을 할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열정이 좀 있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아까도 이책 읽다 보니까 요 파트를 읽고 있는데 요 파트에 해당되는 그 슬기로운 강사는 의사이면서 아씨 심리학과 교육 공학 그다음에 경영학을 연구한 학자를 나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부러워. 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모님의 뒷받침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공부만 했을 수 있었으면 난 공부 좀더 잘했었을 것 같아. 어려웠어요. 부모님한테 난 대학 가려고 재수 나올 때 아빠한테 따기를 맞았다니까. 진짜로. 기타 대기를 맞았다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건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이 얘는 집념이 있었던 거지. 나는 내가 꿈꾸는 것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가 carried his the wish list everywhere. 어딜 가든지 그 버킷리스트, he went.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and 동그라미, and 뒤에 tried하고 and 앞에 carried 병렬이라고 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throughout his life 가로치라고 했지, 그치? 그의 평생에 걸쳐서 뭐 하려고 try to 애를 썼다?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When life introduced Godard's story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of No Regret. 자, 라이프지가 소개했을 때이 고다드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소개했을 때 어떤 제목으로? 한 남자의 후회 없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을 때, he had already realized. 그가 이미, 다 소개를 했다는 지금 과거로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이미 had realized, 실현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를 쓴 거지. 뭐를 실현시켰어? 127개의 꿈들 중에서 104가지를 이미 실현을 시켰습니다. He had carried out. 그가 수행했다는 거지, 이행했다는 거예요. A number of 밑줄 쳐놔. 아까 A number of는 많은 그런 뜻이라고 했지. 이거 the number of로 살짝 관사 바꿔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adventurous explorations, 모험적인 탐험들을 실행했는데, including 또 컷만 하면 ing 나왔잖아. 또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그 모험적인 그 탐험들은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동시에? 첫 번째, 단독 카약 트립 다운. The length of Nile River. 나일강 길이를 혼자서, 너 카약이 뭔지 아냐? 혼자 이거 배 젓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 봐봐. 나일강이 또 강의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한 4,000m 이상이 넘어요. 나일강 길이가.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야, 한라산까지야. 그 길이보다 더긴 강을 혼자서 그거 갖다가 완주한 거야. 하루에 못 해요. 응? 하루에 어디부터 어디 구간, 그 다음에 그 구간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쨌든 강을 전체를 다 홀로, 사약으로 강을 주파한 거지. 우리나라에 조오련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어. 박태환 이전에 유명했던 분. 별명이 아시아의 물개야. 이분도 제주도에서 일본까지인가? 그 수영을 해서 가겠다고. 근데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북한강에서 한강까지 수영으로 그걸 먼저 했어요. 8월 25일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배 옆에다가 금을 다 이렇게 망쳐놓고 물고기를 못 들어오게. 배가 가는데 그 옆에서 하는 거야. 그냥 생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거기 안전장치 해놓고 나서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이거 할때 아마 뒤에서 그 안전요원들이 쫓아오면서 했겠지. 어쨌든 완성을 시킨 거잖아. 그리고 또 스탠딩 온더탑 오브 마운틴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기는 엔드 앞에 더 퍼스트 솔로 카야크하고 스탠딩이 병렬을 이루어진 거. 앞에 인클루딩하고 병렬이 아니라. 이해됐죠?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는 동명사가 앞에는 명사야. 명사와 동명사가 인클루딩의 대상으로서 병렬을 쓰여진 거지.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